네, 오피셜 히스토 함께 하실 건데요. 자,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계란감 얘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류 독감 네. 때문에 만 원까지 올랐었던 그렇죠. 때가 있어서 그때보다 덜하긴 하지만 네.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 주부님들 아마 마트 가시면 에그머니나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그머니 나오죠. 이제 작년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네. 이제 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3천만 그러니까요. 개를 이제 갖고 들어왔어요. 하얀 계란들이 쏟아져 왔어요. 하얀 계란. 왜 우리 70년대는 하얀 계란이 70%였어요. 네. 그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왜 바뀌었을까요? 흰색 이 달걀을 낳는 종은 네. 이 달걀만 낳습니다. 근데 황란 노란색은 육개로도 쓰고 이걸로도 쓰고 저 달걀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 하얀 이 달걀이 껍질에 네. 뭐 묻으면은 네. 뭐가 묻은 것처럼 좀 싫잖아요. 좀 그렇고 네, 그리고 흰색이 0.4mm입니다. 껍질이 그래서 0.6mm는 황란보다 좀 깨지기가 쉽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청란이라고 있어요. 청란이요? 예, 아메리칸 카우나라는 건데 네.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구해 갖고 와서 제가 좋습니다. 한번 다 이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달걀이란 특성상 이거는 모든 음식의 아주 기초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박상 물가는 뭐 그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 합한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온다 그러는데 에그플레이션은 원래 언제 썼냐면 2007년대 메릴 린치에서 세계 온난화 기후 때문에 작황이 그렇죠. 부진한 거를 맞아요. 갖고서 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에그인플레이션에 지금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지금요 맹독성 조류 독감 그렇다면서요. AI가 지금 버져갔고요. 네. 거기도 지금 5,600만 마리 지금 도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갖고 올 수도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제 각국의 자기네 먹을거리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안 해요. 인도네시아죠. 네, 팜유죠. 네. 56.4%가 우리가 팜유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팜유 없이는 못 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위 산업이라는 네. 라면. 야, 우리 근무 쓰고 와서 라면 한 그릇 먹어야 네. 이제 이게 전투력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라면, 과자, 그다음에 세제, 바이오디젤, 안 들어가는 화장품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팜유인데 사실 이제 대체재료는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언제 풀릴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지금 뭐 한 3개월치 지금 재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13년 만에 라면값 인상할 때도 원인이 팜유였어요. 맞아요. 네. 라면은요. 팜유하고 소맥분이 전체 원재료값의 53%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팜유가 물론 우리가 식용유처럼 이렇게 바로 먹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거에 이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에그 인플레이션은 한 번 시작되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거를 파종을 하고 작황을 하고 뭐 또 수확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네. 사이클이 2년 정도 가는데 네. 자 팜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네. 인도네시아에 팜유를 생산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네. 코린도라고. 코린도. 네. 네. 한국 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 역시 네. KO 들어갔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크게 장사를 하신. 물론 거기서 저 세계 1위로 알려진데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GAR이라고 골든 에그컬처럴 리소스라는 데가 이제 50만 헥타르 갖고 하고 코린도는 한 6만 헥타르라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송을 통해서 좀 네. 아 그렇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안정. 우리 지금 이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물가 잡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니 아니니 이제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 오늘 오전장 진짜 야, 뭐 불타오르네였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내성을 갖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더 큰 이유는 일단은
관계 당국에서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죠. 네, 네. 예의주시한다. 내가 보고 있을 거야.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굉장히 뭐 안정적인 아니지만 최고점보다는 지금 뭐 거의 10원 이상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또 바탕에는 어쨌거나 지금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오전장을 지금 오래간만에 네. 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 중에 나왔지만 지금 이 그 계란값을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이 네. 전체 물가 식량 가격에 올라가는 것이 금방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작황은 남미 쪽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네. 뭐 앞으로 그러면 밥상 물가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정부에서는 뭐 전 세계적인 이 지금 흐르 기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데 네. 정부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식량 자급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밥상머리 이 물가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올라서 우리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국가에서 끌고 나가서 경기가 침체 안 되도록 네. 지금 가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차기 정부의 사실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를 놔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차곡차곡한데 지금 뭐 한은 총재 새로 네, 네. 임명된 한은 총재도 일단 성장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청문회 때와는 다르게 네. 지금 방점을 찍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 깊게 본 오전장 인플레이션을 이제 친구처럼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오늘 아침에 봐서 굉장히 네. 뭐 저는 흐뭇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자원의 어떤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예를 들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두 배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럴 때 우리 농산물, 축산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비싼 걸 사줄 수가 없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들이 하반기 임금 오른다는 얘기도 그렇죠. 네. 뭐 이제 네. 그런 네. 것도 네. 있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 AI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요. AI가 가장 적용하기 좋은 데가 농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스마트 농업, 예, 네. 스마트 농업, 네. 스마트 팜, 그다음에 수경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첨단 기술이 빠르게 지금 가는 게 사실은 농업 분야거든요.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